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GitHub 데스크탑을 이용을 하는 건데 GitHub 데스크탑을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는 웹에 있는 코드를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하는 것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그걸 에디터로 열어봤었죠. 뭐 에디터는 이제 VS 코드를 이용했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내 컴퓨터에 있는 것을 웹에 GitHub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반대로 하는 겁니다. 자, 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웹으로 보내는 거죠. 것인데 여기서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GitHub입니다. GitHub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GitHub으로 보낼까요?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코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해서 공동 작업을 하는 거죠. 공동 작업 하는 거고, 두 번째는 GitHub의 페이지라고 하는 기능을 쓰기 위해 쓰는 거예요. GitHub의 이제 페이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HTTP와 CSS를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HTML과 CSS를 이용을 해서 static 페이지, 멈춰 있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페이지, 동적인 페이지,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페이지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첫 번째 순서로서 일단 내가 작업하는 환경이 내 컴퓨터잖아요.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를 웹에다 옮기고, 그런 다음에 내 컴퓨터에서 코딩하는 작업이 실시간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웹에 업로드 되는 거죠. 웹에 업로드 되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보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일단 작업할 곳을 한번 만들어야겠죠. 여기가 제 홈 디렉토리입니다. 여기다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게요. 새로운 폴더를 my site로 하겠습니다. my site 됐죠. 자, my site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VS 코드를 불러서 열어볼게요. 오픈 폴더에서 방금 제가 만든 my site라고 하는 것을 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 사이트에. 그래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index.html 하나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만들게요. 또 style.css. 자, 우리가 html과 css 공부했으니까, 그죠? index.html 이거는 간단하게 http 자동 거기에 지금 만들고 있네요. 됐습니다. HTTP로서 보일러플레이스를 하나 넣죠. 그래서 일단 다 지워버리고 바디에다가 그냥 P에서 Welcome to my homepage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이 페이지를 우리가 열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열어볼 수 있느냐 하니까 어떻게 열어보는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이것을 그냥 Open with 라이브 서버로 열어볼 수가 있는데, 이 라이브 서버를 설치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Welcome to my homepage 라고 하는 것이 하나 만들어졌죠. 웹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죠. 굉장히 소박하지만은 뭐 어쨌거나 제가 만든 첫 번째 페이지고, index.html이고, 그리고 현재 내 컴퓨터에서 지금 이게 실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서버인 셈이죠. 그렇는데 요것을 웹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별 보잘것없는 걸 왜 올리겠느냐 싶긴 하겠지만은 이것을 웹에다 올려서 앞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걸 이제 갱신해서 보기 좋은 페이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웹에 차곡차곡 기록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요
GitHub 데스크탑을 불러왔죠. 방금 우리가 설치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메뉴 항목, 메뉴 항목이 지금 화면에 안 잡히네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녹화되고 있는 이 영역 내에 있지가 않은데, 이걸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그냥 그러면은 GitHub 데스크탑에 글로 적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GitHub 데스크탑에서 GitHub 데스크탑에서 메뉴 항목, 그죠? 메뉴 항목 중에서 보면은 메뉴에서 어딘가 다시 보겠습니다.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파일에서 New Repository를 선택하면 됩니다. 파일 메뉴에서 New Repository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한글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긴 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니까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기본 언어를 영어로 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러한 단어들을 모르고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물론 한글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쓰이는 당장은 좋지만은 결국에는 불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걸로 진행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New Repository를 선택하면 이런 메뉴가 뜰 거예요. 그렇죠? 이 메뉴가 뜨는데 내가 이 Jupyter에다가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었죠. 조금 전에 MySite라고 하는 폴더에 보면 MySite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Repository Name을 MySite 똑같이 그죠? 그런 다음에 Initialize this repository with a readme. readme 파일과 함께 만들어라. Initialize 초기화해라. 이 repository를 이런 말이죠. 리파지토리가 뭔지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차차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하는 대로 따라만 하십시오. 자, local path가 users에서 제 home directory는 Jupyter인데 여러분들의 home directory는 어딘지 여러분들 컴퓨터마다 다르겠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들었던, 그죠? 여기 폴더를 만들어 둔 이 폴더의 경로를 그대로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이걸 MySite라는 말은 적으면 안 돼요. 적으면 안 되고 그 위에 Jupyter까지 적어죠? Jupyter까지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딱 Jupyter까지만 적혀 있죠. 나머지는 MySite는 방금 있는 것과 똑같은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Create Repository 하면은 이렇게. 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듯한 것이 보여요. 근데 히스토리를 열어보면은 아하 방금 내가 만들었던 거 인덱스 HTML도 보이고 CSS 스타일 CSS도 보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the file is empty 비어 있죠. 왜냐니까 비어 있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CSS는 아무것도 안 적었잖아 아직까지 그죠? 근데 인덱스 HTML은 뭐라고 적어놨죠? Welcome to my homepage라고 그죠? 그런데 보니까 이거면은 인덱스 HTML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Welcome to my homepage 하고 똑같은 파일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보면은 위에 메뉴가 My Site라고 그대로 그죠? My Site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Must라고 하는 말이 보이고 그리고 Publish Reposit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Publish this repository to GitHub 그죠? GitHub에다가 이 리파지토리를 퍼블리시 할까요? 출판할까요?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이 구름이 있고 구름 속으로 화살표가 하나 찌르고 있죠. 이건 뭐냐니까 웹으로 이 파일을 이 리파지토리를 보낼까?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보내라! 라고 하면은 GitHub에다가 MySite 이름 그대로고 뭐 디스크립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쓰면 됩니다. My 그냥 First HTML exercise 연습 그렇죠? 그리고 keep this code private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체크하면 안 돼요. 이건 지우세요. private은 남들하고 쓰지 않고 나 혼자만 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 혼자만 보게 되면은 돈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GitHub에다가 지금은 public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publish repository 이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지금 여기 있는 내 컴퓨터에 있는 이 파일들이 GitHub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GitHub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서 이제 내 프로파일, your 프로파일에 들어가 보면은 어허 이렇게 my site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 있죠. 그죠? my site를 열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index.html도 있고 index.html 보니까 welcome to my homepage 제가 적었던 것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css도 보니까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0바이트 아무것도 안 적었으니까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git attributes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있는데 앞에 점이 딱 찍혀있네요. 점이 찍혀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거는 히든 파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리눅스 시간에 공부했던 거죠. 그죠? 히든 파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파일인데 숨겨진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만든 적이 없는데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주피트에서 제가 방금 마이 사이트라는 걸 만들었죠. 만들었을 때 index.html과 스타일 시트 이 두 개만 지금 파일을 만들었죠. 어디서 만들었나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두 개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git attribute라는 게 또 만들어져 있어요. 어느새 아까는 분명히 없었는데 그죠? 한번 다시 되돌리기 해서 앞부분을 보세요. 앞부분을 가보면 이 파일이 없어요. 그런데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언제 누가 만들어놨을까요? 그걸 만들어놓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범인이 누구냐니까 예, GitHub 데스크탑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럼 걔는 그걸 왜 만들어놨을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GitHub를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녀석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그리고 나 혼자 작업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거는 퍼블리싱 리파지토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패치 오리진으로 이름이 또 바뀌어 있어요. 그죠? 같이 볼까요? 자, 처음에는 뭐였느냐니까 퍼블리싱 리파지토리였는데 지금은 패치 오리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파지토리가 뭔지 오리진이 뭔지 이걸 좀 궁금해야 되는데 리파지토리는 리파지트라고 하는 말은 어디다 둔단 말이에요. 둔단 말이고 뒤에 ory가 붙어 있으니까 두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두는 곳. 그래서 publish repository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파일을 두는 곳을 웹에다가 보낼까요? 이 말이에요. 지금 파일을 두는 곳은 어디죠? 그것은 바로 my site라고 하는 폴더죠. 지금 이 폴더예요. 이 폴더가 내 리파지토리입니다. 그럼 다른 것들도 다 리파지토리냐는 거죠? 아니에요. My site만 리파지토리가 됩니다. 다른 폴더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이 폴더만 리파지토리라고 부르느냐는 거죠? 그건 왜냐니까? 바로 GitHub 데스크탑이 만들어 놓은 이 파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파일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앞으로 내가 작업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가 변화가 생기면 그것을 웹에다 보내고 또 웹에서 변화가 있으면 또 나한테 알려주고 하여튼 나와 웹과 다른 동료들 간의 어떤 서로 공동작업을 도와주는 비서 역할을 해요. 그것이 바로 Git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Git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인데 Git은 나와 그죠? 나 그리고 웹 그리고 친구들 동료들 간의 공동작업을 위한 메신저 프로그램이라고 볼까요? 공동작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Git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냥 개념만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아하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